그래서 어제 프로포즈를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본인에게서 얘기해보세요. 아, 또 이제 제 입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정말 힘들었어요. 은미가 저랑 떨어져 있질 않아요. 좀 어디를 가야 내가 뭐 이렇게 서프라이즈든 하든 뭘 하든 배드민턴도 같이 치러 가, 뭐 운동도 같이 해, 촬영 같이 해. 그러다 보니 친구 중에 저희 부케를 받는 친구 지우가 또 도움을 줬습니다. 지우가 야 뭐 어떻게 도와주면 돼? 그래서 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얘 좀 데리고 나가라. 집 앞 카페에서 잠깐 한 시간 정도만 묶어놓고 있으면 내가 얼른 꽃을 받아와서 샤브작샤브작 그냥 집에 뭐 사진을 붙이고 꽃들을 이렇게 장식을 하고 한 시간이 충분하다 하고 지우를 불렀는데 은미가 갑자기 너무 예상 밖으로 지우를 만나더니 카페를 가는 게 아니라 야 옷 사러 갈래? 이러더니 쇼핑을 5시간 동안 좀 그래서 프로포즈 준비를 하고 5시간을 기다렸어요. 아 이거 살짝 해명해도 돼요? 왜냐면 지우가 저희 부케를 받아주는 친구인데 내가 또 이제 예쁜 옷을 사주겠다고 해서 같이 쇼핑을 간 거예요. 내 거 사겠다는 것이 아니지. 네, 이제 보통 서프라이즈 하면서 나랑 결혼해줄래 이렇게 멋있는 걸 나름 구상을 했는데 5시간째 되니까 엄마 서프라이즈. 아 또 오늘 연기를 또 조지시네. 또 진짜 서프라이즈 은미가 해준 거지. 카페 1시간 가라고 했더니 서프라이즈로 쇼핑을 5시간 하고 오면 진짜 서프라이즈. 갑자기 더현대를 가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은미가 와서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멋있고 완벽하게 프로포즈 했죠. 집에 왔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문을 딱 열었는데 어리가 딱 있었어. 꽃을 들고 수트 딱 입고 수트 딱 입고 항상 은미한테 프로포즈하는 순간에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거든. 그래서 짧게 설명한다면 항상 나를 빛나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은미를 빛나게 해주는 남자가 되겠다. 나랑 결혼해줄래? 이렇게 했었죠. 너무 완벽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뭐가 잘못됐네? 울린 누가 울어요? 프로포즈 하는데 내가 왜 울어? 받는 은미는 좀 울었어요. 세상에 다른 이만 이상해. 어린 기억에 아까처럼 항상 너는 나를 빛나게 항상 너는 나를 빛나게 해줬고 항상 너는 나를 빛나게 해줬고 은미가 막 우니까 아니야 수트 입고 서 있는 그 꼬마 신랑이 이미 이러고 서 있었어. 근데 다 나가. 얘 듣지 마. 내가 재현해봐. 은미 그냥 살짝이네. 반지를 또 찾았어. 날 변해주네. 이제야 솔직히 얘기하네. 내가 기억하는 모습과는 많이 달랐구나. 프로포즈를 아직 안 한 남자 얼굴들한테 팁. 뭐예요? 멋있게 말할 거나 뭐 이렇게 대단한 선물을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울어버리면 돼.